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켜주는 닥터아이TV의 안과 전문의 신대환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중보건사를 할 때 아침에 진료를 보려고 이렇게 세극등 현미경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날파리 한 마리가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휘둘러 봤는데 잡히지도 않고 눈앞에 계속 따라다니는 이거를 보고 아 이게 바로 비문증이구나. 내가 환자들한테 그렇게나 설명을 했던 비문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비문증인데요. 비문증은 도대체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아니 치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눈앞에 날파리가 떠다니는 것 같다고 해서 날파리증 또는 날빗자에 모기 분자를 사용을 해서 비문증이라고 부르는 이 증상은 20, 30대의 젊은 연령대부터 노인들까지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그런 흔한 증상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눈앞에 뭐가 떠다니는 증상으로 안과에 가게 되면은 대부분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놔두세요 라는 말만 듣게 되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단기간에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눈앞에 맴돌면서 괴롭히는 경우가 많죠. 저 역시 직접 비문증을 겪기 전까지는 이 증상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재수롭지 않게 말할 때가 많았는데요. 직접 겪어보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신경 쓰이는지 알겠더라고요. 한 며칠 동안에는 이 오른쪽 눈에 비문증 때문에 업무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뭘 보더라도 신경 쓰이고 안과라는 직업이 굉장히 예민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점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다시 한번 비문증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게 됐었고 그래서 오늘 이 비문증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이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눈 이 안쪽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텅 비어있는 것 같죠?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은 이렇게 투명한 젤리 같은 말랑말랑한 조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차 있는 거죠. 이 조직을 바로 유리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특히 노화가 진행할수록 이 조직이 군데군데 이렇게 뭉치게 되고 그 뭉친 부분이 그림자가 지게 되면서 보이는 부분이 꼭 벌레가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비문증을 느끼시는 분의 90% 이상이 바로 이 기전으로 인해서 증상을 느끼시게 되는데요.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이러다가 실명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 더 나아가서 공포까지 느끼시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비문증은 대부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노화에 의해서 유리체가 수축하면서 덩어리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병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병은 아니지만 눈앞에 계속 알짱거리면서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역설적으로 이 눈앞에 있는 이 무언가를 무시해야 증상이 좋아지게 돼요. 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 가운데 점을 30초 동안 집중해서 한번 바라보세요. 이 점 주변에 있는 동그라미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 현상을 바로 트럭슬러 효과라고 말하는데요. 왜 갑자기 이 동그라미가 사라졌을까요? 우리 뇌는 불필요한 시각 정보를 소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안경 끼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이 안경 테두리가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비문증 역시 이 점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시면은 결국 우리 뇌에서 무시하게 되는 거고 마치 원래 없었던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새로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점점 익숙해지면서 빠르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 지나면서 결국은 좋아지게 됩니다. 비문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뇌에서 그 잔상을 점점 없애버리는 방식으로요. 아무리 무시해서 좋아진다고 해도 이렇게 마냥 기다려볼 수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좀 시도해볼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고요?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3개월 동안 매일 파인애플 한 300g 정도 이거를 섭취했을 때 실험에 참여한 75%에서
비문증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 효과의 원인으로 주목받았던 것은 바로 파인애플 내에 브로멜라인이라고 하는 효소 성분인데요. 이 효소가 유리체가 이렇게 뭉쳐있다 그랬잖아요. 이 뭉쳐있던 유리체를 녹여줘서 이 비문증이 개선되었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이 해당 논문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 연구는 과학적으로는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조군이 부재한 즉 파인애플을 먹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같은 시간이 경과했을 때 어땠는지 비교한 결과가 없었고 그래서 그 근거가 조금 떨어지는 거죠. 연구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 좀 한계점이 있지만 그래도 비문증 효과가 있는 간편한 방법에 대해 소개한 몇 안 되는 의학 논문이기 때문에 마냥 비문증이 없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수술적인 방법으로 이 비문증을 없앨 수 없느냐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많은 안과 의사들이 이 비문증을 없애기 위해서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시도를 통해서 이거를 없애보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그 위험도 대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보고들이 많았고 비문증이 다시 생기거나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된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잘 시도하지 않게 되고 있고요. 특히 수술 후에 실명에도 이를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병적인 비문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리체 출혈이라고 망막 뒤편에서 피가 막 나와가지고 시야를 심하게 가리는 경우 뭐 이런 경우라든지 여러가지 염증성 질환으로 인해서 유리체 온탁이 심하게 진행되면서 생긴 비문증들의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리체 절제술을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반적인 비문증인 경우에는 위험을 감소하면서까지 이런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머리에서 불필요한 시각정보를 무시하는 트로솔리오과 말씀드렸죠.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 유리체가 사실 나이가 들면서 물로 점점 변해요. 유리체 안에 있는 이 부유물의 위치가 좀 바뀌거든요. 부유물의 위치가 시축,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을 바라보는 그 축 아래로 내려간 경우가 꽤 많이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신다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작업을 할 때 흰색 배경보다는 유색 배경으로 화면 설정이나 주변 환경을 바꿔 볼 수도 있고요. 비문증이 너무 신경 쓰일 때는 손끝을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그런 트로솔라 머리에서 이 잔상을 지우는 효과로 비문증이 일시적으로 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손끝을 이렇게 쭉 바라보세요. 이 끝에만 집중을 하고 다시 이렇게 어떤 사물을 집중하게 되면은 비문증이 갑자기 딱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비문증이 있는 눈이 있을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 오른쪽 눈인데 이쪽 눈을 가리고 사물을 좀 집중해가지고 보고 작업을 조금 하다가 그리고 서서히 이제 가리고 있던 손을 내려놓으면은 일시적으로 또 비문증이 사라져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비문증이 뇌에서 잊혀지게 되는 건데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트릭들로 비문증으로 인한 불편감을 잠시나마 해소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트릭들이 비문증을 완전히 없애주지 못하지만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비문증은 잊혀지는 병이다. 뇌에서 잊어야 돼요. 잔상을 지워야 돼요. 그 잔상이 잊혀지는 데까지 걸리는 그 기간 동안 그 불편감, 수반되는 불편감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은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정보 가지고 찾아뵐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더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